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말고 대화를 주세요. 다산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한 달에 10건 정도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갑자기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는 그런 느낌? 전화기 너머에 있는 시민을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짜고짜 욕을 할 건지.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처럼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상담사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근로환경, 성희롱, 전자감시, 휴식권, 고용구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구조가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라고 직시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현재 서울시가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업체 사이에 재위탁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업체는 상담사들을 상담 횟수 등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게 해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과도한 어떤 경쟁 체제 하에서 상담사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상담사 인권 보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대해 상반기 안으로 별도의 심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BS 문성필입니다.